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19년도 제1회 연소공학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에서 변수의 양이나 질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운전과 위험 분석 기법에서 변수의 양이나 질을 간단한 용어는 우리가 가이드 월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드 월즈, 그죠? 가이드 월즈, 파라미터, 케이스, 그죠? 컨스퀀스 이렇게 되는데, 가이드 월즈 이걸 우리가 운전과 위험 분석 기법에서 변소 양이나 질을 표현하는 용어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열은 공로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전체 우주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법이 없다. 항상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개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가 있다. 일과 열은 전량 상호 변환할 수가 있다. 이게 잘못된 말이 되겠는데요. 열은 일량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일량을 우리가 열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일과 열은 상호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프로판 가스 44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C3H 8개 더하기 그죠? O2는 이렇게 되겠죠. O2는.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을 우리가 A0라고 이야기할 때 A0는 0.21분의 O0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판 44kg입니다. 그죠? 44kg을 태웠을 때 필요로 하는 이론 산소량 O0는 우리가 X 노르말 루베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kg이니까 밑줄 친이 물질을 kg으로 표기하게 되면 44kg. 이것은 5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그 값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44, 44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이꼴은 0.21분의 그렇죠? 0.21분의 5 곱하기 22.4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530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530.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530 노르말 루베. 이 노르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때의 최적은 STP, 그죠? STP 상태. 이 STP라고 하면 스탠다드 템퍼러처, 스탠다드 프레저, 표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표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화 안전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열 전대식, 플레임 로더식, 자외선 강정가식, 방사선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화 안전 장치는 방사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열 전대식, 플레임 로더식, 자외선 광전식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